자, 전자제어 연료 분쇄 장치의 연료 흐름 계통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연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탱크에서부터. 뭐가? 펌프가 퍼올리죠. 펌프 안에 밸브 두 개 있었는데요. 무슨 밸브와 무슨 밸브? 체크 밸브와 릴리프 밸브. 기억나시죠? 체크 밸브가 하는 역할은 뭐였었습니까? 펌프가 작동이 되는 조건은 일단은 뭐 운전자 의사도 중요하지만 엔진 회전수가 50rpm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누가? ECU가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했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펌프가 가동이 될 때는 위치차를 이기고 연료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운전자가 뭐 의사라든지 엔진 회전수가 50rpm이 안 됐어. 그래서 펌프가 멈춰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 위치차에서 연료가 다시 떨어져야 돼. 그 떨어지게 되면 다음번 시동 걸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안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잔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체크 밸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내에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릴리프 밸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펌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펌프가 이제 압력을 만들어서 오히려 올려요. 어디로? 연료 필터 쪽으로 올리죠. 자, 연료 필터 거치고 난 다음에 연료가 어디로 갑니까? 연료 분배 파이프로 가죠. 자, 이 연료 분배 파이프 혹은 연료 공급 파이프라고 하는 곳에 인젝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각각 그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끝에 있는 연료 압력 조절기에서 연료 압력 조절기는 뭐 하는 거다? 서지 탱크의 진공도에 따라서 어떻게 탱크 쪽으로 연료를 많이 리턴 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연료 공급 파이프 안에 일정하게 압력을 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자, 연료 탱크부터 시작해서 연료 펌프, 얘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연료 여과기가 와야 되죠. 분배 파이프 왔으니까 틀렸어요. 자, 분배 파이프 없이 바로 인젝터가 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분배 파이프에 인젝터 설치가 된 이 형식이 일단은 답은 2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 분배 파이프 한쪽 옆에 연료 압력 조절기라는 것이 붙어서 어떻게 이 연료를 어디로? 연료 탱크로 리턴 시켜주는 라인도 있다는 거.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다 기간마다 인젝터를 어떻게 한 개씩 설치하는 방식은 스로틀 바디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열을 뿌리는 인젝터를 한 개 내지 두 개 설치를 해서 분사하는 방식, 싱글 포인트 인젝션 방식, SPI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멀티를 띈 거죠. 어디로 멀티 띄었다? 흡기 밸브 바로 앞으로 멀티를 띄었지 않습니까? 그럼 연소실마다 전부 다 인젝터를 설치를 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 연소실 안쪽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